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은 주식 기초 강의 56회 선물 옵션의 기초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 기초 강의가 56회 정도로 접어들었으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 파생시장, 그러니까 선물 옵션 이런 파생시장에 대해서 간간히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기초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선물 옵션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기초 자산이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의 지수에 따라서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선물이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선물의 파생으로 옵션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옵션은 기초 자산이 코스피 200이다. 코스피 200의 지수를 가지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 여기 있죠. 그 기초 자산에서 이 지수보다 예를 들어서 올라갈 것이다고 판단해서 매수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나고요. 자,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 손실을 입는 그런 경우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에서는 공매도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먼저 매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수가 326.15인데 나는 여기서 330 정도 가면 저항을 받을 것 같아. 그러면 하락 방향으로 베팅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도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은 주식과 다르게 매도를 먼저 하고 청산할 때 매수로 청산을 해버리면 청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식과는 좀 다른 면이 일단 그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기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물은 3개월마다 만기일이 도래하거든요. 3, 6, 9, 12, 월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입니다. 자, 그리고 옵션은 매월 만기일이 있거든요. 두 번째 목요일. 그래서 3, 6, 9, 12에는 두 개가 겹쳐지죠. 그래서 또 다른 그 지수 선물이라든지 그런 상품 선물, 주식 선물 이런 것이 합해지면 트리플 리칭 데이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사투리 진하게 하면 낫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날은 흔들림이 심하다. 트리플 리칭 데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기일들 막 겹쳐가지고 세 개씩 겹치는 날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선물 옵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은 호가를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한 호가당 0.05의 단위로 호가가 이루어져 있고요. 옵션은 그대로 똑같이 되어 있겠죠. 자, 0.01 단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선물 내년도 18년 3월물 차트가 열려 있고요. 여기 보시면 콜옵션 18년 1월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차트를 제가 열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물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 드렸고요. 옵션은 여기 보시면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콜 옵션, 풋 옵션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가격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등 가격이라고 가장 지금 지수가 지금 코스피 지수가 324.74니까 325는 거의 같은 가격에 지금 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등 가격이라 그럽니다. 양쪽에 있는 옵션의 콜 옵션과 풋 옵션의 가격들 여기에 위치한 것들은 자, 등가격이라 그러고요. 내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지수가 달성됐다. 쉽게 말하면 324.74니까 325는 달성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달성된 것은 322.5가 달성이 됐겠죠. 322.5 위에지 않습니까? 콜옵션일 경우에.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는 내가격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달성됐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높겠죠. 일단 콜옵션은
여기 325에 배팅을 한 사람이 300 난중에 만기일에 코스피 200 지수가 325가 되지 못하면 영원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일어났으니까 지금 비싸게 좀 주고 사야 되겠죠. 거기 325에 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일단 간단하게만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327.5, 330 이런 지수들은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가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선물과 옵션에는 기본 가치와 그다음에 내재 가치와 그러니까 시간 가치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옵션이 그렇죠. 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이것이 이 지수에 도달할 가능성이 월초에는 많이 남아 있겠죠. 만기일보다 지금 만기일까지에 도달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게 월초겠죠. 자, 두 번째 목요일을 기준으로 월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치, 내재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 안에 이 지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게 되면 달성 가능성이 줄어드는,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가격이 0.01이지 않습니까? 이 가격에 싸다고 사봤자 나중에 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뭐 설명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확률이 벌써 달성되어 있는 내가격은 이렇게 가격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달성되지 않았지만 달성될 가능성이 높은 2.5포인트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등가격에서 가장 비슷한 가격,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프리미엄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풋옵션은 반대로 자, 322.5는 아직까지 달성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324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2포인트 더 내려가야 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외가격. 자, 여기는 327은 벌써 뚫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내가격이라고 합니다. 그죠? 반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선물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좀 헷갈리실 거기 때문에 그림판 동원해서 잠깐만 설명드려보죠. 잠깐만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까지만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선물 옵션 투자자별 만기 손익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개인은 지금 상방향으로 선물과 옵션을 합성해서 상방향으로 잡고 있고 외국인은 자, 양 매도 포지션에 가깝게 잡고 있고요. 자, 금융 투자는 하방에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거든요. 자, 월물 자, 이 월물이 지금 만기일로 가면서 점점 이 포지션이 자꾸 바뀔 겁니다. 나중에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다 설명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지금 전체적인 상황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충 한번 들어놓으십시오.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한 분야 한 분야 또 설명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표시를 하면서 그러면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좀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자, 내가격을 먼저 설명드리죠. 내가격은 이렇게 콜 옵션에서는 먼저 달성되어 있는 지수. 자, 풋옵션에서는 여기겠죠. 그러니까. 저콜 옵션은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자, 325. 이거는 동의 등가격이라 그랬습니다. 자, 325보다 밑에는 지금 현재 아까 324.75였지 않습니까? 그 지수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가격이라 그럽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내가격. 자, 이거 두 개는 내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 붉게 됐다, 그죠? 붉기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자, 여기는 외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외가격. 아직까지 달성되지 못했던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가격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자, 이해되시죠? 색깔이 좀 바뀌어버렸네요. 요거 두 개는 내 외가격, 요거 두 개는 내가격. 그리고 요 지수 대 가장 근접한 이거는 등가격이라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등가격. 등가격. 자, 그래서 선물 옵션의 기본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하자면요. 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선물 옵션은 자, 만기일이 있고 첫 번째 자, 선물은 3, 6, 9, 12. 그 다음에 옵션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자, 두 번째,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선물 옵션은 간단하게 지금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오늘 방송을 접을까 합니다. 선물 옵션은 상방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을 때는, 자, 상방 올라갈 때, 지수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 수익이 나고요. 하방으로 잡을 때는 이렇게, 지수가 내려갈 때 수익이 나게 되겠죠. 자, 여기가 지수. 여기가 수익이 되는 거겠죠. 자, 뭐라고요? 콜 옵션, 선물 매수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야 수익이 나겠죠. 이렇게 난다 그랬죠. 자, 매도는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야,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옵션은, 자, 콜 옵션 매수와 매도, 그 다음에 풋 옵션 매수와 매도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딱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콜 옵션에 매수, 그 다음에 매도, 여기는 풋 옵션에 매수, 매도. 자, 이걸 손익 차트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그냥 봐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아, 그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 옵션은 먼저 복권과 좀 비슷하거든요. 자, 복권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일요일 날 아마 당첨, 발표하죠. 당첨이 되면 1등도 걸릴 수 있지만, 일정 금액을 내고, 자, 꽝이 돼버리면 그냥 0이 되지 않습니까? 복권 그 휴지입니다. 화장실에서도 못 쓰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래서 옵션도 그와 비슷합니다. 자, 내가 그 지수보다 올라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지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프리미엄을 줬으니까 지수가 웬만큼까지는 올라가도 프리미엄만큼의 수익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겠지만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부터 상승하게 되는 수익이 나는 겁니다. 수익은 무한대입니다.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콜옵션 매도는 프리미엄을 처음에 줬기 때문에 초반에 프리미엄만큼은 마이너스겠습니다만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플러스가 나는 수익 구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수익과 지수 이렇게 해놨죠. 똑같습니다. 그럼 콜옵션 매도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프리미엄을 받았기 때문에 요렇게 먼저 수익이 나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받는가 하면 콜옵션 매수 매도자는 서로 같은 거래를 한 계약자는 손익구조가 무조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했다 했잖아요. 콜옵션은요. 누구한테 매수했는가 하면 콜옵션 매도자한테 매수를 했습니다. 요렇게 프리미엄 먼저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프리미엄 먼저 받았어요. 그러나 매도자는 나중에 책임감이 있는 거죠.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한대로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흔히 자금이 많은, 왜냐면 매도를 하려면 증거금이 많기 때문에,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은 매도 플레이를 잘못 하거든요. 자,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주로 매도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 내용도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풋옵션 매수는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요 반대 모양입니다. 자, 먼저 프리미엄을 줬고 일정 지수까지 빠져도 내가 일단 손해고요. 자, 그 다음부터 지수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무한대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풋옵션 매도는 어떻게 될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풋옵션 매수한 사람한테 프리미엄을 먼저 받고 팔았으니 처음에는 프리미엄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수익이 나 있죠. 그러나 지수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면 손실이 무한대로 커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선물 옵션이 수익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합성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자, 옵션은 이렇게 양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선물도 이렇게 상방향으로 올려버리면 합성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이 상방향으로 잡고 있다. 상승하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표현이 좀 정확하진 않네요. 하여튼간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정확하게 포지션, 합성 포지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선물과 옵션의 여러 가지 포지션들을 합성해서 다양한 파생 전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선물 옵션 지금 당장 투자를 하지 않는데 이것이 왜 내가 지금 주식 강의에서 들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있죠?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흔히 웩더독이란 말씀 한번 들어보셨죠? 아까 말씀드리기를 주식의 하락에 대비해서 선물이나 옵션을 하방으로 해칭을 걸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 이것이 원래 파생 상품의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다양한 전략을 구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물을 이제 많이 매도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서 합성 선물 옵션은 상방적으로 좀 잡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전략이 구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선물 옵션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차근차근 풀어나가기로 하고요. 선물 옵션이 코스피 200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웩더독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기초가 주식인데 선물 옵션의 포지션 때문에 막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 뜻이거든요. 웩더독이란 게. 그래서 선물 옵션 때문에 주식 시장이 막 요동친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그런 상황을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 옵션 전혀 몰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선물 옵션 전혀 몰랐던 분들이 이렇게 선물 옵션이란 게 있구나. 자, 그렇게만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천천히 또 제가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200이 기초 자산으로 되어 있고 매수 매도 할수 있는 게 선물이고 자, 콜옵션 매수 매도, 풋옵션 매수 매도 할수 있는 것이 자, 옵션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